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속적인 진보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큐티하고 통독합시다. 제가 지금 큐티 계속 강조하고 있고 성경통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7월 이제 첫 주잖아요. 다시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이 뭔가, 맥추절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 맥추절은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구약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때들이 해방돼서 한 민족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유월절 이후에 첫 수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이 맥추절인데 밀과 보리를 거두어드리는 이 맥추절인데 이때 유월절부터 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수확을 걷게 돼요. 그래서 77절, 77이 49에서 49일째 되는 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49일이 지난 바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열흘이 다섯 번 지났으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맥추절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 오순절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 오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절기 하나가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광야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인 보리와 밀을 허락해주는 첫 소득을, 첫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진 순간이기도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굉장히 귀한 날이죠.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을에 추수한 것을 겨울 내내 먹고 봄을 지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갖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이때 보리 수확을 하게 되니까 굶어 죽는 그 흉년이나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보릿고기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겨운 때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생존케 해주시고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맥추 이 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는데 23장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다음 주면 여호수아가 이제 끝납니다. 24장으로 이제 설교가 다 끝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의 새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처음 여호수아를 부른 시점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부르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전쟁의 수행 방법,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른 태도, 아이성 전투의 참패와 다시 승리하는 것, 기브온 전투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 취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열두 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줄 때 소극적인 삶의 태도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그 땅을 다 분배하는 내용이 2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까지 다 나눠주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에브라임 지파에게 동쪽,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이미 처음에 줬잖아요.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까지 22장에 끝나서 땅 분배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전쟁이 다 끝나고 쉬는 평안한 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 23장, 24장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열두 지파에게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신앙인이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은 안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취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어야 된다. 지속적인 진보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이 설교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지속적인 진보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일 거예요. 아마 사람들을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지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어떤 일에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만들어가고 생산적인 일에 삶의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의미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살아가죠. 반면에 안락지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삶의 의미와 기쁨, 보람은 뭐냐면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놓고 쉬면서 즐겁게 지낼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는 이유가, 이 의미지향적인 사람은 오늘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생산적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이 발전하게 할까? 내가 어떤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직장을 출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퇴근 시간이 언제 올려나? 점심 시간에는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그냥 대강 때우고 끝날까?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 놀 생각만 하고 누구 만날 생각만 하면서 직장을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뭐 확연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더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 때까지 특히 학생들을 보면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은요, 학교 오는 이유가 쉬는 시간 놀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장난치고 재밌게 노는 재미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 딱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정신이 흐릿하고 수업시간에 졸고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수업시간 끝나는 종이 딱 울리고 쉬는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친구들과 너무너무 신나게 지나고 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축구하고, 얘는 학교 오는 재미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때문에 오는 애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아주 수업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너무 재밌어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눈을 붙인다든지 그 다음 거 간단하게 예습을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정말 배우는 재미, 수업 시간이 좋아서 오는 애들이죠. 여기는 별로 해당이 없는가 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어떤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의미지향적인가요? 아니면 안락지향적인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편히 쉬고 부자 되고 남한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내게 있는 문제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하루하루 그걸 변화시키는 재미로 사나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위대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진보의 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나이 많아 늙었어요? 이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 쉬게 하신,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그 시대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이가 많아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길 원하시고 어떤 이미지로 느껴져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에 누이시고 나를 지금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여호수아가 이때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늙어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투적인 이미지,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미 다 전쟁이 끝나고 쉬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대? 과거에 그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전쟁이 그쳤으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평화의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역시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너희를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숨이 질 때까지 우리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조를 맞추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해요. 복받았고 잘 됐으니까 하나님 잊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안락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한 1년 정도 있었을 때 자주 만났던 친구들 중에 브라질이라든지 이쪽 남미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항상 즐겁고 얘네들은 항상 신나요. 너 뭐하니 했더니 목수래, 목수.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 사이에 흉터가 큰 게 있어. 너 이거 어떻게 다녔냐 했더니 이거 못 박다가 뚫었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서 항상 춤추고 놀고 너무도 잘생겼고 애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은 너무나 신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 그러면 평일에는 뭐하니? 목수하면서 열심히 일한대. 그러면 번거는 어떻게 전략하고 그러니? 뭐니? 그랬더니
뭘 모으냐. 금요일 밤부터 해서 주일까지 이거 신나게 써야 된대. 그러면 뭐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없냐? 아니,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세상인데 뭘 모으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말을 갖다 화려하게 즐기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인생의 비전과 꿈을 놓고서 저축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신나게 노는 게 인생의 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목표라면 그처럼 비정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전투 중이시고 싸우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 누워있으면 이게 탈영이에요. 탈영. 탈영병은 총살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벌써 젊은 크리스천들이 쉬고 뭐 즐기고 이런 데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버는 거나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어둠의 손길에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싸움에 동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건물 멋있게 짓고 여기서 아주 편안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늙어 죽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 두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죄악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악한 범죄와 그 다음에 아동 착취와 학대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신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커져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논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교회가 이제 브라질 아마존에 선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도에 선교사님 파송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님 파송했죠. 심이라는 SIM이라는 100년이 넘은 선교단체가 지역별로 나눴을 때 그렇게 선교의 핵심 구역들을 정해놨거든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세 군데 다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씩 지금 찾아가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이제 아마존 밀림을 한 일주일 이상을 밀림 속을 헤매면서 그 안에서 물, 그 흐르는 물 떠다가 삶아서 먹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밥도 해 먹으면서 밀림 속에서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만나는 부족들에게 이제 이발도 해드리고 손톱도 깎아주고 그들 기쁘게 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의료 선교도 하면서 지내려고 그래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오지라도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농어촌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마을을 한 6개 정도, 5개 정도를 집집마다 찾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하려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마을 잔치해 주고 다 모셔놓고 복음을 다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2010년부터 우리 신청교회 했죠. 처음에 하의도, 전라남도 하의도로 시작해서 완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전라도는 섬에도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가 있는 경상도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경상도를 이제 들어갔죠. 뭐 창원이었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항까지, 그 다음에 고성, 포항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붙어서 옆으로 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요청하는 교회로 찾아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몇 번 강원도를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중국을 복음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 중국인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워낙 강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하고 계세요. 중국에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키우고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아주 그 본부 같은 역할들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투하시면 우리도 전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거, 이것이 지속적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명과 물질과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진보의 길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 세상의 올무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못 돼요. 이 세상과 짝하여 살면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멸망당하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12절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의 죄악을 새롭게 씻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매력에 빠져갖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세상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3절에 있는 대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세상 중에 있는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로 고난을 당하다가 우리가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좋아한다고 세상이 나를 선대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어둠의 그 권세 잡은 자의 선악위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사탄이 세상에 많은 죄악된 인생들을 충동질해서 지독할 정도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성경에서 올무, 덫, 채찍, 가시가 되겠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인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신문을, 10년 전인가 신문을 중앙일보 읽다가 너무 불쌍해갖고 안타까워서 그 괴로워했던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룡산 국립공원 밀렵 뭐 기승 뭐 이런 제목의 기사였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그 밀렵 감시단 대장이 기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집게 덫이라는 것에 한번 딱 걸리면 너구리건 고라니건 크고 작은 간에 그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집게 덫이 한번 딱 물면은 그 빠져나올 길이 없고 기적같이 빠져나온다 해도 다리를 골절이 되기 때문에 뼈를 부서뜨리기 때문에 곧 죽게 된다. 야생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어가게 된대요. 그런데 그 기자랑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구리다 너구리다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 대장하고 기자하고 급파급조로 뛰어가서 보니까 너구리 한 마리가 올무에 딱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생명은 붙어있는데 뼈만 앙상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무에 딱 걸렸는데 며칠이 지났나 봐요. 그런데 목숨이 안 끊어지고 그 올무를 놓은 사람은 그 올무를 거들어 오질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목이 조인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고 며칠 밤이고 그렇게 매달려갖고 있으니까 살이 쫙쫙 빠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쭉 몇 발자국 보니까 더 집게 덫에 이 다리가 잘려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구리가 처음에 집게 덫에 다리가 탁 집히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결국은 고통 가운데서 다리가 부러지고 워낙 이게 짚는 게 세니까 그리고 도망가다가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매달려갖고 물도 못 먹고 먹을 것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조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세상의 올무를 직시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편안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상의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합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미끼로 던질 때는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서 갔겠지만 그 최후는 비참한 것이 세상이 안겨주는 이 덫의 모습이죠. 며칠 전에 여러분 그 대구 어린이 7살짜리 황산으로 이렇게 그 테러해가지고 애가 고통스럽게 죽고 15년 동안 지금 범인을 못 잡은 안타까운 이야기 들었죠. 공소시효가 뭐 지나 이틀 남았니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 딸아이가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빠, 도대체 왜? 7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어떤 이유에서 애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의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우리가 두려고 하고 세상이 굉장히 부러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반드시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올무로 여러분 옥죄이게 있고 덫이 돼 있고 채찍이 돼 있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진보의 길을 가려면 세상의 올무를 직시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둘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질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진보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강한 용사가 되라는 거죠. 한번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맞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그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역사에 오래도록 영향을 끼칠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별볼일 어부였는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헌신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집니까?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 안전하게 적을 물리치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사서 1장에 보면은 여호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대로 묵상해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올무와 덫이 지금 잔뜩 놓여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들이 가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닐 쓴 책에 보면은 기독인이 순례길을 가는데 길을 가려니까 저쪽 길 끝에 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무섭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그래서 사자를 자세히 봤더니 양쪽 길가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곧게만 가면 사자가 아무리 발톱으로 핥히려고 해도 닿지가 않는 위치예요. 대신 이 사람이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면 사자에게 잡혀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침이 없이 좌로나 우로만 안 치우치고 곧게 가면요 아무리 강한 대적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속적인 진보의 길, 계속된 위대한 삶을 가려면 올무와 덫을 피해서 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계인데 제가 예전에 현대교 담임 목사 할 때 성도 중에 한 분이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신촌에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시는데 아침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동호대교를 건너서 옥스터널인가 들어 넘어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골목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빠른 길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우회전해 갖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서울운동장 옛날에 그쪽으로 나오는 이제 대로 동대문운동장이다. 그쪽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길이 이제 크게 나오니까 텅 비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유턴을 해서 이제 신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턴 표시가 없는 거예요. 유턴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차는 텅텅 비었고 시간은 급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불법 유턴을 탁 하는데 탁 하고 돌아섰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굉장히 큰 고급 오토바이가 슬금슬금 오더니 탁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더니 흔들흔들하다 팍 쓰러지더니 그 탄 청년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급하게 태우고 병원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그 동네 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잠깐만 자기 가게가 여긴데 가자는데 그쪽에 오토바이 가게가 쫙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가게 들어갔는데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교수라고 하는데 그냥 보험 처리해. 이게 상습범인 거예요. 불법 유턴하는 길을 기다렸다가 저기서 기다렸다 불법 유턴한 거 보면 옆으로 와서 부닥쳐가지고
오토바이가 아주 커다란 건데 몇천만 원인가 봐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비 며칠 게 나오고. 그런데 이 불법 유통했기도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쟤네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도 꼼짝을 못하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노리고 있는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어둠의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낭패가 되고 자신의 인생이 망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총리 하나 임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정권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면 존귀히 될 수 있는 자리에서마저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강한 용사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미래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요점은 뭐냐면 세상에 비유 맞추려고 절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1930년에 그 대서양을 횡단한 그 대위가 있어요. 린드버드인가요? 그 대위가 한 서른 몇 시간에 걸쳐서 단발 프로펠러 달린 그 비행기를 타고 용감하게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서른 몇 시간 동안을 비행을 해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이 그전에 죽었거든요. 그 횡단하다가 대서양을. 이 사람이 성공하고 돌아올 때 이 린드버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다 마중을 와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뉴스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담배회사 회장이 그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회사 담배를 당신 손에다 딱 꽂고 서 있기만 하면 사진 한 장만 탁 찍어주면 5만 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1930년대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금액. 지금 5만 달러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이 린드버그 대위가 뭐라 그랬냐면 딱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그 말했더니 전 세계에 이게 보도가 돼요. 그리고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거 딱 이러고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으면 5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그 사진을 안 찍어준 거예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미 거의 파산지경에 나 있는 어려운 그 린드버그 대위인데도 그걸 거절했다는 걸 알고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돈을 모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건네준 돈이 10만 달러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냐고 세상에 절하지 않냐고 세상의 요구에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정말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까이 하는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자, 9절도 보시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절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는
엄청난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천명을 쫓는 게 아니에요. 갈렙만 천명을 쫓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다 천명을 쫓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오는 안치우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분이에요. 좌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말씀에는 양보가 없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린드버그가 담배 피우는 걸 거절하듯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세상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천명과 싸운다 했잖아요. 쫓아낸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에 헌신했을 때 정말 세계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지금 개신교 같은 엄청난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1803년인가요? 9년인가요? 아브라함 링컨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300만 명의 그 미국 대륙에 있는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인류 역사상의 쾌거를 이루게 되잖아요. 성 어거스틴 한 사람이 유럽에서 개종했을 때 회개했을 때 유럽의 문명 전체가 바뀌게 되잖아요.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영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때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전후로 해서 엉망이었던 그 나라가 깨끗한 무혈혁명으로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고도 정말 아름다운 민주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꿈을 가지시기 바래요.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진보의 길을 선택하길 바래요. 7월이잖아요. 6개월 지났잖아요. 여러분 1월 달에 성구 영신예배 때 올해 결심했던 거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를 결심했는지는 몰라요? 무슨 꿈이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흐릿해졌던 마음 다시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향한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시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붙드세요. 큐티 하라는 거, 통독하라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큐티에 도전하기를 바라요. 성경 통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에스라 니에미아와 예레미야와 어느 선지자가 더 역사에 앞서 있을까요? 예레미야라고 벌써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잖아요. 성경에 에스라하고 니에미아가 먼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과 마찬가지냐면 정조대왕이 먼저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항복하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150년 전에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제2차 포로 귀환 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15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안 읽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일생 동안 100독 이상 하고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고 여러분들은 10독 이상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성경 읽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십자가의 용사로 한 사람이 천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